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엠베드 38번째 시간, 오늘은 온보드 센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는 그 보드가 L475 디스커버리 L 시리즈 모델명 L475 보드죠. 그래서 L475 보드는 IoT에 적합한 보드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장하고 있는 온보드 형태의 센서 몇 가지 센서들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마 제 기억으로는 거의 첫 번째 시간 정도에 아마 이 보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던 것 같은데요. 이 보드에 보면 여기 보면 휴미디티, 습도, 템퍼레이처 센서 등이 있고요. 그래서 온도와 습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 다음에 자이로스코프와 엑셀러로미터를 할수 있는 센서, 그다음에 바로미터 기압계를 측정할 수 있는 센서, 그다음에 마그네토미터라고 해서 어떻게 자력계를 측정하는 센서가 기본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센서를 내가 여기다 장착을 해서 측정을 해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있는 센서도 굉장히 훌륭한 센서고 안정화된 센서이기 때문에 이 센서를 바로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템플릿, 엠베드에서 제공하는 기본 템플릿을 보면 이런 센서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손쉽게 작동할 수 있는지, 컨트롤할 수 있는지 다 방법이 나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엠베드를 들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센서는 디스커버리 L 시리즈 STM사에서 제작한 엠베드 시리즈의 L475 보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엠베드 컴파일에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보드, 내가 사용하는 보드는 디스커버리 L475 보드라고 설정을 해놨죠. 그렇죠?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면,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면 이 디스커버리 L475 IoT 보드와 관련된 템플릿들이 쭉 뜨게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템플릿은 디스커버리 L475에 최적화된 L475용 그 템플릿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여기에 샘플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리드 온보드 센서 이그젬플이라고 해서 온보드 되어 있는 센서들, 휴미디티, 온도, 습도, 자력계, 뭐 기압계 뭐 등등 그런 센서들을 읽어 드리는 그 튜토리얼이죠. 이그젬플 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이용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바로 프로그램이 생성이 되고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도 바로 임포트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자, 보면 embed OS 라이브러리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BSP L475 IoT 보드에 필요한 그 센서들이 필요한 그런 그 라이브러리들이 여기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파일을 보면 기본적으로 코딩이 어느 정도 돼 있는데요.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 먼저 우리가 사용하는 엠베드 라이브러리 가져오는 거 있겠고요. 다음에 센서 드라이버에 대한 라이브러리가 다 존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템퍼레이처, 휴미니티, 그다음에 기압계, 마그네틱, 자이로스코프, 엑셀러로미터 등등의 다 라이브러리를 가져오겠고요. 그다음에 LED 기본 빌트인 되어 있는 STM LED가 하나 이렇게 디지털 아웃으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이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 뭔가 데이터를 읽어 드리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눈으로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필요한 LED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제 메인 함수에 들어오면 메인 함수에 보면 센서 밸류라는 변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따가 볼 온도와 습도의 정보가 들어올 수 있겠고요. 다음에 변수, 그 다음에 XYZ, 이런 게 자력계 또는 뭐 기압계, 자이로스코프 뭐 이런 거, 밑에 자이로스코프 여기 들어오고요. 그래서 플로트와 인트로 나눠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변수를 3개 선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파워를 넣으면 스타트 센서 이닛이라고 한번 찍어 주겠고요. 다음에 각 센서들마다 이렇게 다 이닛 시작을 시켜 준다. 그럼 시작을 시켜 준다는 거는 센서들이 동작을 시작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init 해주는 부분이 있겠고요. 자, while 들어가서 이제 LED에 먼저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온도와 그 다음에 습도와 그 다음에 기압계
그죠? 기압계를 다 측정을 할 수가 있겠고요. 해서 바로바로 출력을 다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변수가 위에서 선언해 놓은 센서 밸류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LED가 이제 꺼져요.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한번 읽었다라고 표시를 해주는 거겠고요. 잠깐 슬립 모드로 들어가서 1초 동안 슬립 모드로 들어간 다음에 다시 또 읽습니다. 데이터를. 그래서 LED에 다시 불을 켜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자력계 X축, Y축, Z축 자력계를 각각 읽겠고요. 이때 사용하는 그 변수 위에서 사용하는 P 데이터 XYZ를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에 자이로스콥도 한번 여기서 읽습니다. 자이로스콥도 읽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XYZ 따로따로 별개로 읽겠고요. 다음에 엑셀러로미터 가속계죠. 가속계도 각각 읽어서 데이터 저장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또다 읽었어요. 그러면 다 읽었다고 LED 소등 들어가겠고요. 1초 동안 또 쉽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쭉 도는 거겠죠. 돌면서 온도, 습도, 자력계, 온도, 습도, 기압계가 있죠. 여기 네, 기압계, 그다음에 자력계,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뭐죠? 엑셀러로미터, 가속계까지 데이터를 읽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그대로 해서 컴파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파일을 하면 최초 컴파일을 할 때는 좀 시간이 걸려요. 라이브러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최초 할 때는 시간이 어느 정도 다소 소요가 되겠고요. 조금 기다리시면 컴파일이 다 완료되고 바이너리 파일이 다운로드 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처음에 최초에 그 컴파일할 때는 풀 컴파일을 하죠. 그래서 풀 컴파일할 때는 시간이 저쪽 아두이노 계열도 마찬가지겠고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최초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 수정을 하거나 그럴 때 컴파일을 하면 부분 컴파일, 수정된 부분만 컴파일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될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큰그 디바이스, 굉장히 복잡한 디바이스, 우리가 매일 갖고 다니는 뭐 스마트폰이라는 거, 거기에 들어가는 이미지 바이너리 파일은 컴퓨터 성능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그 빌드하는 서버에서 할때뭐 적게는 한 30분 정도 걸리겠고요. 풀 컴파일을 할 경우에 많게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한 2시간까지도 걸립니다. 물론 이제 부분 컴파일은 그런 경우에도 많이 단축될 수가 있겠고요. 금방 될 수가 있겠고요. 자, 풀 컴파일이 한 3분의 1 정도 진행이 됐고요. 조금 더 기다리면 컴파일이 다 완료될 듯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설정해놓은 보드에 맞춰서 템플릿에 있는 그 설정이 바뀝니다. 템플릿 그 프로그램들이. 근데 지금은 디스커버리 L475 시리즈의 보드, IoT 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자동으로 코드가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린 이 코드 그대로 써도 되겠고요. 자, 이제 컴파일 다 되고, 이미지 파일이 다운로드 될 수가 있겠습니다. 다 됐고요. 자, 요거를 갖다가 어떻게 뭐죠? 여기 플래시 메모리로 이동시켜서 업로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를 하고 나서 저걸 봐야 되겠죠? 터미널 연결해서 실제로 온도, 습도, 기압계, 자력계, 자이로스코프, 그 다음에 가속계, 그죠? 그런 데이터들이 실제로 잘 센싱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계속 찍고 있고요. 자, 보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뒤에 보면 LED에 조금 깜빡이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요 LED가 LED 1번, 빌트인되어 있는 LED 1번이겠고요. 요게 이제 불이 들어왔을 때 잽싸게 읽는 거고요. 읽기 시작하는 거고, 센서로부터 센싱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다 읽고 나면 소등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온도, 습도 좀 포즈 할게요. 온도, 습도, 기압계, 그 다음에
그 자그력계 XYZ, 그다음에 자이로스코프 XYZ, 그다음에 가속계 엑셀러로미터 XYZ 해서 이렇게 한 사이클이라고 그럴까요? 한 사이클에 돌고요. 그다음에 새로운 루프 돌아서 또한 사이클 돌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작동이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단하죠. 자, 여기서 조금 더 코드를 좀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이제. 자, 우리가 지금은 이제 샘플 코드니까 그 온도, 습도, 기압계, 다음에 뭐죠? 자력계, 자이로스코프, 그다음에 가속계가 다 메인 함수, 메인 스레드죠. 메인 스레드에 다 이렇게 잠겨 있는데요. 이걸 좀 분리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타이머 같은 것을 이용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타이머를 한번 설정을 해 보고요. 타이머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동작을 좀 분리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타이머 그 클래스를 이용하면 될것 같고요. 타이머 뭐라고요? for tempo tmp라고 할까요? tempo humi pressure 뭐이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이런 타이머 하나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타이머 for 그다음에 자력계하고 그다음에 자이로스코프 그다음에 엑셀러로미터 이런 타이머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디지털 2번하고 디지털 3번에 지금 LED 두 개를 이렇게 그 결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LED는 디지털 2번, 초록색 LED는 디지털 3번에 결선을 해놨고요. 아까 데이터를 읽어드릴 때 여기에 있는 LED가 이 공통적으로 이 LED 하나를 다 쓰고 있죠. 온도를 읽건 습도를 읽건 가속계를 읽건 자이로스코프를 읽건 다 이렇게 하나만 쓰고 있는데요. 각각을 분리해서 온도 습도 그 기압계를 읽을 때는 빨간색이 점등이 되게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자이로스코프 가속계 자력계 같은 경우에는 노란, 저기, 초록색 불이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2번과 디지털 3번을 선언을 따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아웃 LED R이라고 해주겠고요. 이거는 디지털 2번에 결선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디지털 3번에는 그린을 결선을 해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요. 그다음에 타이머니까 이제 콜백 함수 호출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호출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겠고요. temp get temp 그다음에 humidity 그다음에 pressure 뭐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이런 함수 하나 만들어 주겠고요. 요게 이제 어떻게 call by 이 타이머 위에서 만든 타이머에서 호출되는 녀석이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요하죠. 타이머가 두 개니까. 그래서 이거는 타이머 포 마그네틱 자이로스코프 엑셀러로미터에서 하는 그런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get 뭐라고 할까요? 그대로 그냥 직관적으로 mag gyracc라고 할까요? 네,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여기에다가 이제 프린트 F로 조금 띄고요. 요 함수가 호출됐다는 걸좀 로그성으로 좀 찍어줄게요. 그래서 is cold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 아니, 이 정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정도만 해줘도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겠죠. 어떤 게 호출이 되고 어떤 타이머가 동작을 해서 호출이 되는지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요게 이제 호출이 되면 그 뭐죠? 온도하고 습도하고 기압계를 읽어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읽어드릴 때는 디바이스에 빨간색 불이 들어오도록 설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빨간색 불이 어떻게 1로 들어오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다 읽어드려요. 읽어드리면 이제 다시 소독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읽어드리는 코드가 있어야 되는데, 읽어드리는 코드는 요거를 그대로 좀 가져올게요. 그래서 가져와서 이제 코드를 좀 재활용을 하면, 읽어드리는 코드가 여기서부터 이제 읽어드리는 거 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좀 복사를 한 다음에 그대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요거는 들여쓰기 좀 맞춰주고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받은 거 그대로 다 받겠고요. 자, 그럼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수 가지고 오겠고요. 그 다음에 좀 뛸까요? 다음에 여기서부터 그죠? 여기서부터 자력계, 자이로스코프, 가속계 전부 다 가져와서 여기다가 붙여넣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져왔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필요 없겠죠. 요거는 예, 여기서부터 다 필요 없겠죠. 그래서 주석을 처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그럼 설정은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 그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에서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미 설정은 그 초기화는 다 해줘야 돼요. 드라이버 그 각 센서마다 설정을 다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 있냐면 타이머에서 이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해주겠고요. 그 다음에 또 타이머 또 하나 있죠. 네, 요 타이머 또 스타트. 그리고 스타트. 네, 이렇게 스타트 했습니다. 자, 스타트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 while문 계속 무한 루프 도는 while문에서 우리가 설정을 해주면 되겠죠. 요 타이머가 예를 들어서 나는 이 타이머가 2초마다 LEAD, 예, 2초마다 어떤 함수 이 위에 있는 온습도를 측정하는 함수를 호출하고 싶다. 그러면 리드를 했을 때 어떻게 2보다 크면 저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함수 호출 get 예 get temp, humidity, pressure 요거를 호출을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호출을 하시고 나서 어떻게 요거는 다시 초기화 해줄 필요가 있겠죠. 타이머 할때다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요 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초마다 요 get temp, humidity 요게 온도, 습도, 그 다음에 기압계죠. 예, 요거를 측정을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에서 리드가 예를 들어서 요거는 10초 간격으로 한번 해볼게요. 10초 간격으로 읽겠다. 그러면 10초마다 여기 함수를 호출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함수를 어디 갔나요? 요거죠. 예, 호출. 자, 그러면 요거는 어떻게 자력계 그다음에 자이로 스코프, 그다음에 가속계 네,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걸 다시 또 리셋을 해주고요. 그럼 무한히 돌면서 2초 간격으로 온도, 습도, 기압계 읽겠고요.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겠고요. 다음에 10초 간격으로 자력계, 자이로스코프, 가속계를 읽어서 화면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코딩을 하고요. 나머지 다 이제 주석 처리했고요. 자, 실행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뭔가 좀 부족하거나 에러가 있으면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기에는 뭐 별다른 저기, 에러 같은 건 없어 보이는데요. 자, 컨트롤 S 저장하고, 이제 컴파일에서 바이너리를 한번 추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타이머 말고 타이머와 비슷한 조금 사용하기 편한 싱커 클래스도 있었죠. 싱커 클래스는 먹지를 여기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요 내부적으로 스레드를 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스레드하고 싱커 스레드하고는 조금 스레드끼리 정보 교환 호환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싱커를 쓰면 스레드 에러가 발생할 겁니다. 그래서 페이탈 에러가 나서 단말이 꺼져버리는 아예 그냥 먹통이 돼버리는 그 현상이 나겠고요.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타이머로 조금은 코드가 여기 while 문 안에 코드가 들어가서 조금 지저분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타이머 클래스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동 디스크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레드를 이용해서 하는 거는 다음 시간 정도쯤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타이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미 배웠던 내용이니까 배웠던 타이머 클래스를 이용해서 분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됐고요. 제가 한번 리셋을 누르면 예, 됐고요. 계속 콜 됐고 온도 습도 계속 읽고요. 계속 온도 습도만 읽다가 어떻게 10초가 지나면 읽었죠. 이제 자력계, 가속계, 자이로스코프, 그 가속계. 그래서 2초마다
온도, 습도, 기압계를 읽을 때는 빨간색 불이 깜빡이겠고요. 그 다음에 10초에 한 번씩 읽어둘 때그 그린색 불이 깜빡이겠죠. 기다리시면. 그린색 불이 깜빡이지 않네요. 코드를 좀 잘못했나 봅니다. 그린색이 여기죠. 여기였을 때. 자, 이거 좀 줄줄 맞추겠고요. 아, 여기 빼먹었네요. 찍고, 여기다 넣어줄까요? 예. 여기가 그린, 저기 이제 R이 아니라 그린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불이 들어오고 읽기 시작합니다. 읽어서 다 센싱하고 읽었으면 다시 이제 소등. 눈에 좀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다시 컴파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좀 수정한 건데도 좀 시간이 걸리네요. 워낙 파일이 단위가 커갖고. 네, 됐고요. 자, 다시 이동 디스크로 플래시 메모리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됐고요. 자, 그럼 2초마다 빨간색, 온도, 습도, 기압계 읽고요. 그다음에 10초에 한 번, 자력계, 자이로스코프, 깜빡이겠죠. 이렇게 해서 어떤 우리가 디바이스를 회로 구성을 다 했어요. 그러면 눈으로 뭔가 보여지는 이 동작을 지금 이 기계가 무슨 동작을 하고 있는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겠죠.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LED를 불을 밝혀서 아 여기다 이제 뭐 인쇄를 할 수가 있겠죠. 지금 온도, 습도, 그다음에 가속계를 읽고 있다. 그다음에 자력계, 가속계, 자이로스코프를 센싱하고 있다. 이렇게 그래서 표시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빌트인된 센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 센서를 여러분이 잘 사용하면 여기 있는 바로미터, 기압계라든가 자이로스코프, 엑셀러로미터, 그다음에 마그네토미터, 휴미디티 템퍼레이처 이런 센서들을 잘 이용하시면 유용하게 쓸 수가 있겠고요. 굉장히 안정화가 잘 되어 있는 회로 구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쉽게 사용하면 잘 좋은 그 디바이스를 만들 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